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노동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시행을 추진합니다.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와 관련한 재정 지원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입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단축근무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주게 됩니다.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17년 2,800여 명에서 작년 16,6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 이 밖에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